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연운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이게 제가 저번에 이제 제 채널에 영상을 올렸죠. 스킬 한번 쓰면은 22초 동안 무적이 되는 블리츠 크랭크인데, 이거를 블리츠 크랭크한테 대천사까지 주고 선이랑 같이 하면은 이 스킬 설명이 100% 넘는 거 한번 해볼까? 어, 블리츠 이거 2성 그냥 띄울게요. 지금 일단 선이 받아주고,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진지하게 쌍대천사 올리면은 지금 쓰고 있는 4마리에다가 카밀레다가 르블랑이랑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4 자동방어체계 4선이, 이거를 약간 베이스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뽀삐가 붙었는데 이건 필요 없고, 블리츠 3성을 볼 거기 때문에 뭐 레벨업 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하나는 워목을 가야 되나? 이게 워목가 없으면 얘가 버틸 수가 있을래나 모르겠네. 피해 감소도 좋긴 한데 오케이, 이 정도면은 만족. 제가 뭐 연승을 할 수 있는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첫 판에 이기긴 했는데 어차피 연패하면서 갈 것 같거든요. 아, 잠깐만,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전투 시작할 때 아군이 최대 체력 20만큼 연구 획득, 이거는 아군 사망 시. 근데 이거 가면은 블리츠가 원탱이라서 아군이 안 죽어, 내 조합은. 그래서 전투 시작할 때 체력을 늘려서 워모그를 가지 말고 쌍대 천사를 가고, 이걸로 턴마다 체력 늘려가지고 블리츠를 키웁시다. 워모그가 체력이 얼마가 오르는 거더라? 제가 지금 턴마다 20이니까 뭐 어느 정도 커버 되지 않을까? 약간 하프 워모그라도 되지 않을까? 지팡이 먹어야 돼. 오케이, 일단은 원대천사 됐고, 블리츠 같은 경우는 스킬 설명 보시면은 이 데미지 피해 감소량이 대천사에 따라서 그거가 됩니다. 그래서 쌍대천사를 줘서 이거를 좀 이따 100% 이상으로 피해 감소 한번 해보자. 선의도 있고 대천사도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주문력이 늘어나거든. 벌써 70%, 72%까지 올라갔어 벌써. 삼성을 찍으면 10%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82%죠 지금. 근데 대천사가 두 개가 되면은 100% 오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의 숫자가 아닐 거예요. 블리츠 쓰는 애 없지? 아씨, 뭐야, 로켓손이 있어? 근데 이거는 뭐 블리츠가 메인이 아니고 블리츠를 그냥 쓸 뿐이지 로켓손 여기 말고는 없네요. 블리츠 이러면은 뭐 블리츠가 겹칠 것 같진 않습니다. 아, 이거 지금 2승이라서 이겨서 3연승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못 이깁니다. 나도 리신 2성 유미 2성이라 약한 건 아닌데 여기가 너무 셌다. 아쉽네. 아, 연운 좋아요. 쌍대천사 가라고 딱 이렇게 해버리네. 아, 쌍대천사 됐어. 오케이, 자, 쌍대천사 됐습니다. 일단은 아이템 완성. 이제 서브딜러템만 만들면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5마리가 타겟팅이 됐거든요, 블리츠한테. 그러면은 스킬 지속시간 10초가 늘어나고 기본 4초까지 해서 지금 14초 동안 피해 감소 74% 되는 겁니다. 역겹죠, 그냥? 91%. 야, 이거 삼성 입은 지금 100% 넘은 거 아니야. 오케이, 약간 역겨운 그게 보이는데? 아, 교환회장? 준비가 아까 준비? 블리츠 체력도 없고 주문력도 없게 삼성 띄우면 될 거 아니야. 괜찮은데? 자, 여기 5레벨에서 리롤 치면서 블리츠 삼성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 넥톤이 붙었네. 아씨, 50 삼성 붙었어. 여기한테 아까 크립 전에 연승 끊어졌는데 여기 또 늑대 전에 적이 만나고 연승 끊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아, 이거 졌네? 뒤집게? 뺏겼네. 복궁 소라카 저거 뭐 거학으로 만들어도 되고, 나중에 소라카 그냥 빨리 먹어버리자. 사선이로 그냥 갈아탑시다 빨리. 블리츠 5마리 좋아요. 아이, 레넥톤 필요 없는데 일단은 사선이로 갑시다. 블리츠 일단 6마리. 금속은 살점보다 강하다. 와, 씨, 블리츠 탱킹력 봐. 이거 2성입니다 아직 3성 뜨지도 않았어요, 참고로. 지드라도 살살 맞으면 좋지. 오케이, 오케이. 신이 잘 붙어? 뭐 삼성 뭐 많이 붙으면. 야,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소나 삼성을 어떻게 띄우냐고. 3-6에 소나 삼성이 떴어. 진짜 운으로 게임하네. 여기 아까 그 50덱 지금도 크립 전에 만나버렸네요. 일단은 3연패하고 갑시다, 3연패. 그래도 내 덱이 좀 튼튼해가지고 지더라도 그렇게 엄청 세게 맞고 지진 않는다. 3일이 붙었네. 자, 일단은 리신이 지금 풀 스택 받은 리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바꾸고, 유미도 일단 내리자. 백스 필요 없고. 카밀이 나왔네. 카밀 필요 없는데. 아, 템 왜 이래 또. 아씨, 템 잠깐만. 해문이 또 안 좋네요. 해불망 리신이라도 하나 가자. 딜템이 나왔어야 되는데 딜템이 하나도 안 나오고 벨트랑 가본만 나왔거든요. 정말 운이 없습니다 지금.
찬란한 블루 같은 거 주면 안 되나 소라카? Nope. 아, 시템 꼬라지 마라. 찬란한 정손 하나 갑시다. 블리츠 사야 되는데. 블리츠 일단 하나만 찾으면 되고. 곡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BF 소드 먹고 거학부터 하나 만들어야겠다 소라카한테. 오케이, 블리츠 그래도 삼성 붙었네요. 레벨업 치고 카밀 올려가지고, 카밀이 이성이기 때문에 올렸어요. 르블랑 하면은 주문 투척자도 받긴 하는데 아까 체력을 쌓아놓은 그게 있어가지고 벌써 83% 84%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피해 감소량 86% 88% 선의 효과에다가 대천사까지 해가지고 지금 89% 90% 95%. 야 이거 100%는 빡세네.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게 안 되네. 100% 굉장히 힘들지도 생각보다. 꿈의 숫자가 아니야. 뒤집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내가 이게 뭐 자동 방어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잠깐만, 이거 리신 먹으면 합쳐지잖아 또. 아이씨 그냥 먹어 삼성. 보건 소라카 가려고 했는데 지팡이가 또 마침 리신에 들어가 있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운이 없지? 레벨업 치고 일단은 저거 르블랑 올려야 되기 때문에 7레벨 가겠습니다. 지팡이를 이걸 이온을 쓰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온이 나올래나 모르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빨리 레벨업해서 르블랑을 올려야 돼. 아마 7렙 리롤로 뭐 끝을 볼 것 같거든요. 8레벨은 좀 가기 힘들 것 같아. 아 저주받은 왕관을 먹었네. 이거 쉽지 않은데 유닛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유닛수가 많으면 오히려 블리츠 스킬 지속시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지금 4마리 5, 6, 7, 8, 8마리 16초에다가 20초거든요 지금. 블리츠가 탱킹을 하는데도 딥라인까지 이게 다 날라와버리네. 유미가 딥라인 다 암살했거든요? 아씨 이걸 줘야 되네. 블리츠 튼튼하긴 한데. 자 일단 사자동 방어체계. 그러면은 전투 시작할 때 아군이 20% 확률로 골드 획득, 아니면 전투 시작할 때 주문력 획득해가지고 100% 한번 찍어보자. 골드 획득 말고 주문력 획득해서 저 100%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거학 나오긴 했다 일단. 거학이랑 이온으로 마방각 하나 가고 방패 파괴자 딜템으로 하나 씁시다. 방파자 소라카 이렇게 3딜템으로 갈게요. 좀 아이템이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운이 없었기 때문에. 야 이게 피해량 95% 이상으로 안 늘어나는데? 들어가시고요. 이게 얘네도 100%는 이게 막아놓은 것 같아. 그쵸? 이거 안 늘어나는데 더 이상? 8레벨 갈까? 8레벨 가서 늘 게 있나? 9레벨까지 간다고 치면은 룰루랑 신드라 해가지고 육선이도 받을 수 있긴 한데 9레벨까지 간다고 치면.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오케이 일단은 피해 감소 들어갔고 피해 감소 81% 됐습니다. 아 근데 거학이 있어가지고 좀 아프긴 한데 블리츠가. 힐링으로 버텨줘. 그렇지. 야 삼성 거학 드레이븐도 그냥 버티네 블리츠. 삼성 거학 드레이븐의 딜링을 버티는데요 얘가. 나 여기서 리롤 쳐봤자 딱히 띄울 게 없어. 레벨업 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와 이게 95% 아까 찍은 게 거의 최대치인 것 같은데. 들어가시고요. 자동 방어 체계. 아씨 저걸 평백까지 줘볼까. 블리츠 100%가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 이렇게 갑시다. 막아놓은 것 같아 100%는. 함수 그것처럼 특정 이 수치에서는 점점 이게 그래프가 플랫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안 올라가 100까지. 뭐 어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여기서 근데 리롤 쳐야겠다. 소라카도 뭐 삼성 띄우면 좋고. 아니 삼성이 아니고 이성 띄워야 돼가지고. 아 5코는 잘 나오는데 아쉽다. 어 잠깐만 주문력을 얻는다고 주변 아군들이? 어 유미 삼성 붙었어. 잠깐만 잔나를 저기 스택 하나 더 쌓고 싶어서. 그리고 이성 유미도 스택 하나 더 쌓고 싶어서. 어 쌍성배까지? 아이씨 모르겠다 나는. 아 잠깐만 이러면은 성배가 그거 되는데. 아 잠깐만 아이템 칸이 없네. 닐라 삼성. 어우 정신없어. 쌍성배 가자. 일단 이성을 붙여야 될 것 같아 소라카. 아니면 구랩 가서 신드라를 찾아볼까 그냥? 지금 91% 피해 감소 됐고. 아 블리츠 죽었다. 아 92%인데 죽었어요 까비. 그러니까 이게 성배까지 주려고 하니까 이게 배치가 너무 몰려있은 배치가 되면서 이렇게 져버린 건데 성배를 버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레벨업 그냥 보자? 소라카 이성 띄우지 말고. 클론으로 만났네. 나 그냥 구랩 가서 육선이 받을래 그냥. 구랩 가서 신드라 찾고 룰루랑 육선이 합시다. 잔나 빼고 육선이에서 주문력 늘려가지고 블리츠 한번 100% 되나 봅시다. 피해 감소 죽나?
안 죽었고 일단은 레벨업 치자. 어? 신드라 나왔어. 잠깐만, 신드라랑 육선이 됐거든요 일단. 아씨 잔나가 붙고 있어. 아 이게 자동방어체계가 됐든 선이가 됐든 뭐하나 먹으면 잔나도 쓸만한데, 잔나 주문료까지 들어갈만한데 이게. 근데 조합상 그게 어렵네요. 좀 힘들 것 같고. 87%? 야 이게 90% 아니 100%까지는 안 된다. 이게 메커니즘상 얘네가 막아놓은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그냥 죽었네요. 그냥 못 이겼네요. 까비. 그러니까 이게 1등 하려고 했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최대한 이거 100% 한번 보려고 해봤지만 이제 100%는 실패. 이게 안 되나봐 이게. 어이씨 뭐야 이걸 왜 이겨. 우라카 이성부터는 모르겠는데. 잔날 띄우지 말자. 아 여기서 이거 하나 줬으면 잔나도 갔을텐데 아쉽다. 구원으로 피해 감소 넣어줄까? 아쉽네 아쉬워. 우라카 이성만 붙으면 이길만한 것 같은데. 됐어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놓으면은. 카밀이 일로 가면서 여기 지금 닿냐? 블리츠한테? 안 닿는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피들스틱 CC기 한번 박아봐. 아니 피들스틱 그렇지 피들스틱 그렇지 피들스틱 CC기 그렇지. 블리츠 살아주고. 아니 연장전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연장전이 가지를 않네. 91% 이게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반대쪽으로 바꿨죠 저도. 또라카만 저쪽으로 바꿔주면은. 또라카가 죽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지금 내 조합은. 얘가 지금 메인이거든요 또라카가. 지금 딜러라고 할 만한 애가 소라카밖에 없어. 지금 내 모든 조합이 그냥 모든 걸 블리츠한테 몰아주기 위한 조합이라서 그냥 딜러가 없어. 소라카밖에 없어 딜러가. 그냥 한마디로. 아 블루가 나왔네. 선이 블루 하나 갈까? 선이 블루 하나 가가지고 잔나도 필요 없고. 아이고 배치가 좀 불안한데. 소나가 얘가 피가 없어가지고 이거 얘한테 블루를 줘도 되나 모르겠네. 잘하면 질 수도 있겠어요 여기 지금. 이거 잘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겼네요. 완져. 91%? 진짜 튼튼하긴 한데. 아 너무 아쉽다. 이게 들어가시고요. 아까 진짜 95% 이거 진짜 이거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깰 기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패치가 있지 않나요? 95% 피해 감소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